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의 식약뉴스 조민경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해 가을은 유독 추운 날이 많았는데요. 한 모금만 마셔도 온몸이 따뜻해지는 커피 한 잔처럼 날이 추워질수록 우리가 느끼는 온도는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계절의 온도를 느끼고 계신가요? 가을을 느끼며 10월 한 달 주요 뉴스 함께 시작해볼까요? 10월 식약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도 식품과 같이 해썹을 전문기관에서 심사해 축산물 해썹 인증제를 2020년 10월 8일부터 전면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축산물은 영업자가 해썹 기준을 스스로 작성해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해썹 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축산물의 해썹 기준 준수를 제고하기 위해 우수 해썹 축산물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썹 준수 평가 결과 총점의 95% 이상을 받은 영업자는 해썹 조사 평가 1년 면제되며 축산물 자가 품질 검사 1년 면제, 출입과 검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축산물 해썹이 전문기관의 객관적 심사 후 운영하게 돼 축산물 안전관리 신뢰도가 한 단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가공할 때 생성될 수 있는 아크릴 아마이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별 권장 규격을 설정해 2021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 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이 바로 이 아크릴 아마이드인데요. 이번 조치로 지난 2007년부터 감자 스낵에 한해 아크릴 아마이드 권고치로 운영하던 것을 법적인 권장 규격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적용되며 매 2년마다 운영 결과를 평가해 기준 규격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권장 규격 운영 취지를 식품업계 및 주요 수출국에 알려 운영 효율을 높이고 권장 규격이 업계 관리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을은 선선한 바람이 불고 오색빛깔 단풍이 물드는 계절인데요. 건강 조심하면서 안전한 단풍놀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11월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